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모이에킹 실무 과정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올리니까 여러 문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제 좀 설계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또 추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거 모이에킹 실무 과정에 대한 뭐 홍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맥북에서 강의 실습들을 이제 따라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과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을 이제 보안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상환경 구성은 이제 거의 필수 사항이죠.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가상환경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특히 이제 보안 쪽은 더 많은 가상환경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침해 대응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모이에킹 할때그 대상 서버들,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뭐 서버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맥북을 사용할 때도 저희가 VM이나 이제 버추얼박스,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던 여러분들이 VM웨어 같은 경우는 뭐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는 또 무료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또 VM웨어 플레이는요. 그래서 가상 환경들을 이제 구성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맥북에서도 요 강의들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맥북이 없어요. 맥북을 좀 예전에 한번 다뤘다가 그냥 팔았습니다. 저한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북을 또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추가된 것이죠. 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KSK 실더스 강의들을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더큰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이에킹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VMware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VMware vSphere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의 그런 실무 인프라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다가 저희가 방화벽이나 아니면 이제 웹방화벽이나 기타 이제 IDS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망을 또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강의하는 것도 요번에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프라를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잘 들으시면요. 근데 이제 노트북 성능, 여러분들이 실습 성능인데, 최근에 노트북들이 구입을 하시면 한 16기가 정도, 이게 메모리 기준으로 한 16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뭐 CPU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또 좋은 것들 뭐 많이 계속 사용을 할까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 공간인데, 16기가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원들을 뭐 정지시켰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은 요것도 조금은 부족합니다. 살짝 부족해요. 여러 지금 환경들이 위에 막 올라가니까 동시다발적으로요. 그래서 더 많은 메모리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좋고, 적어도 한 500기가 정도 선, 아마 이게 거의 권장 사항이 될것 같은데, 이 정도의 하드 이제 저장 공간이죠. 이 정도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수월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이에킹 실무 과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악성 코드를 공부를 하시던, 포렌식을 공부하시던 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SD 한 2, 5, 6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역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거 실습들을 다 따라할 수는 있다. 뭐 만약 그런 환경들이 안 된다면은 그냥 뭐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환경에서 조금 요금을 내면서 구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강의를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강의들을 드시면 이렇게 처음 이제 강의를 이제 이제 교육을 듣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클라우드의 강의에 너무나 이제 초점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다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려면은,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서는 요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웹패킹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침해 사고 시스템 침투나 APT 공격이나 이런 실습들이 충분히 가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 온프리미스 환경을 공부를 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IP도 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하는 거고 네트워크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망불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인데 AWS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다 클릭으로 다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무에 가보시면은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같이 이렇게 멀티로 많이 사용하거나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저희가 모이에킨 실무 과정에서도 제가 그거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과정들을 다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프로젝트도 이것을 그대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모이에킨 APT 공격들을 반영을 하고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장인분들 강의 참여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항상 문의를 주시는데 직장인분들 참여율이 이제 50%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점점 원래는 학생들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점점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가 이제 뭐꼭 취업 준비생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강의로 세웠습니다. 사실 요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듣지만은 사실 요 강의의 컨텐츠의 어느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보통 한 3년차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입을 가시든 아니면은 업무 전환을 할 때도 충분히 이 과정을 하나로 실무를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은 저도 모이에킨 실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강의로도 실무자 대상으로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 강의 있잖아요. 우리가 보안 강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거는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5시간인가 이렇게 강의를 또 들어야 하는 의무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킹 업무로 또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안 담당자분이 모이킹 업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이킹 컨설턴트도 받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이킹 업무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인증이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모이킹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강의이다 보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참여를 좀 많이 못했죠. 저녁에 했음에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녹화 강의입니다. 라이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녹화 강의로 다 제가 하고 약한 용량으로 따지면 한 300시간 이상이에요. 그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150시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두배 정도 늘었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400시간 이상이나 500시간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교체할 것은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중심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것들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도 이번에 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파이썬 자동화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고 난 뒤에도 1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재수강할 때는 이제 연구 멤버로 해서 앞으로도 추가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무료로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한 것은 이게 모집 거기에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 꼭 참여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근데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큼은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나
개인 프로젝트는 꼭 무조건 끝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취업을 할때 이게 결과물이 이제 하나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과제들이 나가는데 사실 과제들만 잘 해주시면 나중에 프로젝트에 묶기만 하면은 거의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제출하시는 분들 중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8주차나 뭐 9주차 정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팀 프로젝트 혹시 하실 분들이 있냐고. 근데 사실 요즘 온라인 강의고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잘 참여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잘 하지 않으면은 서로 영향 미치고 이제 시간들을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자기가 과제를 열심히 했다면은 다 완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만약 진행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이러한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서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무료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제가 이제 만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들로 많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업에 되고 난 뒤에도 나중에 보안 담당자로 되시면은 또 서로서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SK 실더스 강의나 이런 것들도 다 요런 컨텐츠로 다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모집 페이지에서 또그 세부적인 커리큘럼 내용들은 보시면은 됩니다.